보크라이스 모르세요? 크리스마스 쇼! 샤넬 벨트도 있고요. 가방 10,000원인데 이게 토마토 맥주래요. 명품 브랜드에 코트가 단돈 30,000원에 나온 거예요.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안녕. 저는 오늘 휴일인데 촬영을 할 게 있어가지고 쇼츠 촬영을 하고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지금 타코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타코 맛있어. 너가 이기면 타코, 내가 이기면 샤브샤브 뒤에 차온다. 내가 샤브할래. 너가 이기면 샤브, 내가 이기면 타코. 안내면 진 건가요, 외부? 가자, 샤브샤브. 여기 등촌. 등촌에 얼큰 샤브샤브. 야, 너 뭐야? 터키석 이거 뭐야? 피터 사이즈. 아, 진짜? 얼마야? 기억은 안 납니다. 저렴하진 않아요. 퀄리티가 좋아요. 아, 나도 요즘에 터키석에 빠져가지고. 그렇네. 세모에서 3,000원 주고 샀어. 드세요. 야채랑 소고기를 추가했습니다. 칼국수 맛있겠죠? 이게 면이 익을 때 살짝 반 투명해지거든? 아까는 투명하지 않았어. 투명하게 잠들어 약간 익히면 안 돼. 이 등촌 샤브샤브는 볶음밥이 킥이에요, 그죠? 너는 보크라이스 아니야? 우리 완전 어릴 때 후리가케처럼 해가지고 밥 이렇게 볶아간 거. 몰라? 보크라이스 몰라? 너네 MG야? 이게 뭐야? 이런 거 없는데? 여러분 보크라이스 모르세요? 애들 왜 보크라이스를 모르지? 밥이랑이야, 맞아. 원래 보크라이스가 더 원조야. 이런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 갈발보에서 진사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뽀뽀이 할까요? 너무 좋죠. 원래 이런 거는 먼저 말 꺼낸 사람이 진다고는 하는데. 어? 그러니까. 아싸, 뽕밥. 잘 먹었습니다. 우리 그거 캐롤 빨리 만들어야지. 염소 같잖아. 반주! 일단 댓글들을 보고 거기서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일단 뽑아볼까? 카페 가서. 카페 누가 살지? 영재 빼고 너랑 나랑 갈발보. 영재 카드냐? 안 되면 진거 갈발보. 내날이구나 오늘. 내는 사람이 내자. 맛있다. 어떻게 먹어야 제일 비싼 건 먹어야지. 달콤해. 달콤해 달콤해. 축복해 축복해. 내가 살게 얘들아. 패배한 사람이 이런 걸 하지 마. 아 진짜 내가 살라 그랬는데. 야, 케이크까지 야무지게 시켰어. 역시 얻어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지?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게 겨울이 왔어요. 여인들이 내 앞에 지나가면 나도 언젠가 이렇게 코이스 있어. 자기 가사를 만들어놨어. 이제. 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숨숨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나쁘지 않은 거야. 크리스마스 슝. 추억의 노래, 머스트 해브 러브 같은 노래 다시 듣고 싶어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겨울만 되면 무한반복. 뭔가 산타 할아버지가 몰래 놓고 간 선물처럼 가슴 벅차고 두근두근 설레이는 그런 겨울 노래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가끔씩 또 웃긴 댓글이 있어. 아예 뜬금없는. 나 이것도 재밌더라.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라 시급이 1.5배 특근 가자. 여기 좋은 거 하나 더 있어. 마게스 남친 존나 부러워 얘. 산타클로스가 필요 없어 얘. 갑자기 왜 힙합이네. 이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를 노래다운 노래로 만드느냐 아니면 병맛으로 만들어서 뇌세포를 파괴하는 느낌으로 거의 한 2시간 동안 이거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막 이런 식으로 할까? 크크크 크리스마스 크크크크 크리스마스. 오 괜찮은데? 치킨에서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크크크 치킨? 춤까지 붙여줘. 크크크크 크리스마스 슝. 너무 어거지 않냐? 그럼 이렇게 갈까? 크리스마스 슝 크리스마스 슝. 안무를 쌀 필요도 없잖아. 나는 이미 있잖아 이게. 카페에 있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어라운드 씽. 시관적. 시관적이죠.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시간 동안 캐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제 사무실로 가가지고 대화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벽 1시거든요? 네, 또 출근해야 되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컴퓨터로 댓글을 보면서 취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녀가 돌아왔어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슈 붕어빵 반짝이는 조명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없어졌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 슝.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냥 나는 이제 딴 데로 가고 싶다니까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서 사가지고 되면 크리스마스 때 받는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 집에서 구워 먹기에는 슈퍼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때 돈 올려받아 예약 갯박스에서 한 달 전에 해야 되고 곧 한 살 더 먹어 좋고 아닙니까 이거? 이거를 좀 신나게? 다음에 좀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 일단 새벽 3시라서 지금 눈 밑에 아이라이너가 번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자야겠습니다. 안녕. 차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멍멍. 오늘은 한남동에서 슈스스 한혁 실장님이 플리마켓을 하신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 여기에 샤넬 벨트도 있고요. 여기 모자도 너무 귀여운데? 오, 이 복슬복슬 털가방 봐. 오, 이 가방도 귀엽다. 이쪽에는 아우터들도 있는데 샤넬 트위드 자켓. 오, 겐조 반팔 코트도 있는데 이거 사이즈가 완전 내 사이즈인데? 옷들도 쭉 있습니다. 바라쿠타 자켓이 있어요. 근데 완전 내 사이즈. 이런 것도 있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네.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말이야? 와, 이거 비즈가 싹. 이 셔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웨스턴 느낌도 나고. 저 완전 좋템했어요. 가방 10,000원인데 이 안에 파우치 있고 이렇게 끈 있고 여기 지퍼도 있고 키링 다는 데도 있고. 따봉! 어때요? 얘 살려고요. 목걸이도 약간 샤넬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티셔츠 샀습니다.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마치 내 것. 플리마켓 쇼핑을 다 하고 짜잔! 근처에 있는 갤러리를 가고 있는데요. 여기 벽 그림 보이세요? 이게 더즌이라는 작가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요 분의 전시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벽을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이게 더즈니 작가의 약간 메인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막 미로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프로파간다의 느낌으로도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을 보통 하지 말라고 많이 하는데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많이 해보라. 그런 느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 궁금한 게 C타입인가요? 8핀인가요? 8핀입니다. 선이 밑에는 잘 안 되지만 밑에까지 이어지게. 아래까지. 이 전시는 11월 2일까지 EID 갤러리에서 하는데 많이 구경 오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네, 무료예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근처에 있는 해방촌으로 왔어요. 처음 오는데 사람들 진짜 많네요. 타코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와디님이 얼마 전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와, 진짜 어디 외국 온 것 같아요. 카르디나스, 초리조, 수아데로, 트리파, 비리아. 여기에 무슨 토마토 맥주가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얘까지 한번 시켜봤어요. 이게 토마토 맥주래요. 맥주에 토마토 주스 탄 맛이에요. 토마토 주스의 농도가 짙지가 않아. 여기는 셀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끓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거를 또 추가했습니다. 살코기, 초리조, 비리아, 업진쌀, 소곡창. 이렇게 소스를 뿌렸어요. 저는 고수를 엄청 좋아해서 고수랑 양파를 많이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 옷에 다 흘릴 것 같은데? 이게 존나 매운 소스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름이 존나 매움이에요. 별로 안 매워. 기침하는 건 감기 때문에. 이게 숟가락이 없어서 이거 먹을 수 없어.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세요. 제가 멕시칸 가가지고 타코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미국에서밖에 타코를 안 먹어봤는데 딱 그런 느낌? 아주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이 엄청 서 있어요. 이렇게. 와, 여기 핫한 곳이라 그런지 그 아파트 이름도 용암 아파트. 요즘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뭐하고 노나 했는데 다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놀고 있구만. 와디님한테 와디님이 추천해주신 타코집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신흥시장 가라 제발, 거기에 뭐가 있나요? 여쭤봤는데 뭘 해도 돼. 이렇게 가는 길이 좀 오르막길이네. 와, 땀마. 이거 오르막길 좀 보세요. 아니, 오르막이 또 내가 생각한 그 시장이 아닌데? 외국인들이 일정상회에서 술을 드시고 계시고. 아니, 여기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왜 아무도 나한테 이런 데를 알려주지 않았던 거지? 띠리리리띠. 여기 뭔가 빈티지샵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문을 닫았어요. 우와, 여기는 룹이라는 무슨 루프탑 같은데 누워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카페 같은 데인가 봐요. 저기 같아요. 저기 위에. 여기가 카페 룹인가 봐요. 카페에서 보이는 야경. 남산타워가 이렇게 너무 잘 보여요. 2층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 카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탁소예요. 셀프 빨래방 이렇게 멋질 일? 아, 오르막이 끝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내 느낌 5만 본데 왜 5천 보지?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9시 정도인데 카페들이 문을 다 닫아버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일주일치 운동 다 했다 오늘. 오, 근데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집에 가다가 당근마켓을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닉한 무드에 미쳐있잖아요. 명품 브랜드의 에스닉한 느낌의 코트가 단돈 3만원에 나온 거예요. 아, 이건 못 참지 해가지고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제가 살게요 해서 당근 거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오셨다. 짜잔.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언제 사셨는지 여쭤보니까 한 10년도 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빈티지? 아카이브? 오히려 좋아. 제가 오늘 온 곳은 제네시스 매장인데 댓글에서 GV70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이 살짝 올라가지고 풀옵션으로 하면 한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풀옵션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6천 안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한번 보러 왔습니다. GV70 시승 운전까지 한번 하고 나왔는데요. 견적을 내보니까 7,800에서 8천 초반대에 아주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저의 금전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하지만 제네시스의 강점, 저는 이 로고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유력한 차가 기아 소렌토인데 기아의 로고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돼요. 다른 차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너무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안녕, 오늘은 잠실 롯데 에비뉴엘에서 겐조 스타일링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착장은요, 얼마 전에 당근마켓으로 3만원에 산 그 코트예요. 이런 브랜드 행사에는 그 브랜드 옷을 입고 오는 게 예의잖아요. 사실 좀 추울 것 같아서 패딩을 사놨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띠 날 것 같아서 이 코트를 어떻게 또 잘 구매하게 돼서 이걸 입고 왔습니다. 겐조 핑거푸드랑 음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신상 옷들이 있어요. 안혜요 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미 입고 오셨대요? 첫 번째 룩 한번 보시겠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으로 입으시는 거 같은데. 진짜 부드럽다. 가벼워.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스팅을 여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거려. 뒷모습이 킥. 이거는 바시티 자켓을 케이프 스타일로 만든 건데 또 올 트렌드가 케이프잖아요.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요. 얘는 남성 라인 패딩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티치가 자수가 싹. 아래에 있는 겐조 매장에 왔는데요. 옷이 은근 예쁜 게 많아서 매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필팅 자켓인데 다 플라워 패턴으로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 착장을 보여드리면 짠. 안녕. 가방들도 은근 괜찮더라고요. 미니멀하고 아까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디테일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이쁘다. 청자켓인데 이 단추가 너무 이쁘죠. 뒤에는 딱 패치로만 깔끔하게. 사무실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겐조 평소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겐조에서 예쁜 옷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었고 아무리 예쁜 옷도 잘못 코디하면 좀 구려 보이잖아요. 어떻게 매치를 하면 이뻐 보이는지 그런 걸 또 잘 알려주시고 트렌드 같은 것도 잘 설명 해주셔서 정말 보람차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캐롤을 드디어 녹음하러 갑니다. 가사를 적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친구네로 가볼게요. 안녕, 도착했습니다. 여기다 뽀뽀한다 생각하고 그 정도 거리에서 하면 돼. 야, 이 정도에서? 네 주먹을 대봐. 네 주먹에 뽀뽀해봐. 무해서 뽀뽀하는 게 아니라 너 입을 갖다 대라고. 그 정도 거리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부르면 된다고.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오 하고 스트레스 약간 띄울 수 있어?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한 100번 한 것 같아. 신나게만 불러줘. 더 신나게?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느낌 훨씬 좋아.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제가 못하는 거는 튠으로 조작하기로. 지금 완전 스트레스 왔어요. 노래 제목처럼. 막 계속 알아서 튠 잘 해주시겠죠. 뭐 저 가수가 아니잖아요. 화음을 엄청 많이 불렀어. 지금 얼마나 한 거지? 4시간? 4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냉삼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냉삼 오이. 이제 밥을 다 먹고 카페로 왔는데요. 앨범 커버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앨범 커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좀 논의해보겠습니다. 더 짜쳐야 될 것 같아. 더 짜치게? 그럼 여기는 얼굴만 들어가고 여기만 전신 컨셉으로 들어갈까? 이거 괜찮아? 난 상관없어. 황금 쫄쫄이를 입고 사진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쫄쫄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쫄쫄이를 입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기대돼요. 집에서 입어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구나 한번 체험하고 친구가 사주를 봤는데 11월에 망신살이 껴있다고 그러더라고 하더라고. 아마 그게 황금 쫄쫄이지 않을까. 안녕.